안녕하십니까. 종로노무사 TV에서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노무사. 이은서 노무사입니다. 네, 이은서 노무사님 환영합니다. 첫 출연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은서 노무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사장님들을 위한 근로계약서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한 유튜버가 알바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돈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한 건당 2만 원씩 받고 팔고 있길래 도대체 어떤 근로계약서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장님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라고 생긴 거를 입수를 해서 봤는데 근로기준법의 전문가나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나 노무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어요. 월급에 3.3%를 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름은요, 근로계약서라고 써놨어. 근로계약서면 근로자잖아. 근데 왜 3.3%를 뗍니까? 4대 보험을 미가입해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실제로 자주 있는 경우에요. 실제 이렇게 3.3%를 뗐습니다. 근데 한 1년 가까이 일하다가 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갑니다. 고용센터에. 고용센터 가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죠. 근로자입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미가입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 다 전액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태료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밀린 기간 4대 보험료 다 내놔라. 그거 다100% 사장님이 내셔야 돼요. 원래는 반반 부담이잖아요. 사장님이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해를 사장님이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카페,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은 누가 봐도 근로자예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고 4대 보험 가입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잘못돼서 이런 계약서 쓰시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를 얻게 됩니다. 문제가 있죠.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30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휴게 시간은 의무이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의 경우 30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또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이라고만 쓰여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로기준법 위반에 걸수 있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휴게 시간 30분은 근로자의 의무이며. 무슨 휴게 시간이 의무입니까?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예요. 사용자가 부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는요, 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서를 만드신 분이 많은 아르바이트생한테 좀 당했던 것 같아요.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뭐 엿보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끔 몇 가지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해고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고 명시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이 계약서에는 수습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두셨는데요. 아무리 5인 이하 사업장이고 또 이분들을 수습 직원으로 고용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해고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 이거를 보고 좀 뜨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손해배상액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 사항이거든요. 직원이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 대체자를 구인해야 하는데, 대체자 구인 비용이 10만 원 발생함을 인지하고, 뭐? 그리고 이것이 매장의 실손해임을 동의한다 뭐?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는데, 무단 퇴사자 대신에 들어온 직원, 일하게 된 직원은 좀 값을 올려서 시급을 쳐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사장님이. 그 직원에 대해서 3,000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지급하냐? 무단 퇴사자가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와, 사장님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렇게 무단 퇴사자를 막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회 풍속을 위반한 계약서예요. 말도 안 되죠.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책임을 무단 퇴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민법 103조 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있는 게뭐 예를 들면은 컵 파손 개당 3만 원, 그릇 개당 4만 원. 묻지도 따지지 않고 3만 원, 4만 원이래. 이건 누가 봐도 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겁니다. 아니, 그릇이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비싼 거 쓰시겠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 않고도 얼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은요, 그 시가로 따지면 되겠죠. 법원 가면은 다 과실참작이라는 거 합니다. 과실이 있고 없고를 따져야 되고, 얘가 시가가 구매가인지 현재 감가상각비인지 따져가지고 정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건 맞죠. 계산이 어렵다? 그러면 법원을 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얼마를 배상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로기법 위반에 민법 103조 위반에 걸릴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무 규정 조항에서 약간의 불합리함이 있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장님의 전화는 받아야 한다. 그런 것들도 있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근무복이 파손되면 정액의 수선비, 또 근무복 반환 시 미세탁하면 만 원의 세탁비 부과, 네, 이런 것도 적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돈 받고 팔았다는 것에도 놀랐고, 이거를 사시는 사장님들이 있다는 거죠. 돈 받고 판다는 거는 이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들. 차라리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세요. 이거는요, 사장님들 발목 잡는 계약서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절대로 이렇게는 안 되시고요. 무단퇴사자를 어떻게 좀 막아보겠다, 이런 방법은요, 가까운 노무사랑 상담하셔야 됩니다. 더 큰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